수남 씨는 불현듯 어젯밤 일이 생각났어. 갑자기 멀리서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전기불도 잠깐 깜빡거리긴 했거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잠이 들었던 거야. 그게 바로 자기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일어난 폭발이었다니까. 아, 세상에 어떻게. 수남 씨는 그 얘기를 듣고 몸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대. 일이 없게 폭파사고 났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터는 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아수라장이에요. 폭발 터진 자고 얼마나 이 웅덩이가 깊이 막 그냥 막 깊이 파이고 막 둘레도 깊이 막 옆가락까지 철로는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막 어안이 벙벙해지고 뭐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이제 이북에서 폭격해서 와서 그렇게 폭탄이 떨어진 자죠. 사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 어느 정도였는지 헬기에서 찍은 현장 사진을 보여줄게. 하, 세상에. 우와. 아니, 이게 지금 기차가 엄청, 그냥 구멍이 엄청 진짜 싱크홀만 한데? 그러니까, 너무 처참한데요. 기차는 구겨진 종잇장처럼 너덜너덜하고 선로들이 가시일원이 놓여있던 자리엔 무려 직경 30m 그리고 깊이 10m의 웅덩이가 파였어. 이게 바로 국내 최악의 열차 사고로 불리는 이리역 폭발 사고야. 자, 이 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은 무려 1,400여 명. 너무 많다. 공식적으로 사망자도 59명이나 돼.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리역 인근 200m 내에서 발생했어. 그 폭발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반경 500m 내에 집들 대부분이 무너졌고 반경 4km 내 집들은 문이 날아가거나 일부가 파손됐어. 그리고 반경 8km 내 건물 대부분의 유리창은 부서졌어. 도대체 어떻게 폭발하면 그렇게까지 되지? 진짜 폭탄이 터진 것 같은데? 철로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였던 이곳 창인동은 전체 가구의 43%가 집을 잃었어. 한순간에 1위는 폐허가 됐어. 사람이 살았던 동네 같지가 않아. 전쟁 난 것 같아.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네.